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가국들의 화려한 선수 명단이 발표되면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팀. 과연 정말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약할까요? 오늘은 WBC 한국 대표팀의 투수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팀이 자랑하는 통곡의 벽, 정우영, 고우석 선수. 완성형 사이드암 투수로 불리며 2019년 신인왕에 이어 2022년 홀드왕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불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150km가 넘는 사이드암 투수의 공 때문에 타자들은 그를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데뷔 시즌에는 140km대 중반의 구속을 기록했지만 매년 4km씩 구속이 빨라지던 현재는 본인의 주 구종인 투심 패스트볼로 최고 구속 157.4까지 기록했습니다. 22시즌 정우영 선수의 성적인데요. 67경기에 출장하여 2승 3패, 35홀드, 평균자책점 2.6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적의 비밀은 바로 미친 투심 패스트볼입니다. 정우영 선수는 특이하게 구종이 투심 패스트볼 하나라는 점인데요. 종종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구종을 섞어 던졌지만 22시즌에는 투심만 96% 던지면서 거의 원피치 투수가 되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알고도 못 치는 정우영 선수의 투심 패스트볼. WBC에서도 그의 멋진 투심을 보고 싶네요. LG 트윈스의 뒷문을 든든히 지키며 오승환의 뒤를 잇는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로 성장한 고우석 선수. 평균 153km, 최고 158km의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가지고 있으며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그리고 종종 너클커브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속구 평균 구속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2017년 평균 147.7km의 구속을 시작으로 2019년 평균 150.9km를 넘더니 22시즌에는 평균 153.5km까지 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로 성장하였습니다. 빠른 구속과 함께 공이 힘과 볼끝이 좋아 타자들이 그를 공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2시즌 고우석 선수의 성적인데요. 61경기 출장하여 4승 2패 42세이브, 평균자책점 1.48을 기록하며 본인 커리어 첫 세이브 왕 타이틀을 차지하였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도쿄올림픽 한일전 탭댄스 오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폭포수 같은 포크볼을 보유한 불펜 3인방입니다. 22시즌 14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를 보여주며 NC 다이노스의 뒷문을 든든히 지킨 포크볼 장인 이용찬 선수. 포심 패스트볼과 포크볼을 주로 던지며 슬라이더와 커브까지 섞어서 수싸움을 하는 노련한 선수입니다. 이용찬 선수의 22시즌 성적인데요. 59경기 출장하여 3승 3패, 22세이브, 평균자책점 2.08을 기록하며 2017시즌 이후 처음으로 20세이브 고지를 밟았습니다. WBC 이강철 감독은 이용찬 선수의 포크볼을 주목했는데요. 특히 1라운드 첫 번째 상대인 호주 타자들의 스윙 궤적에 이용찬 선수의 포크볼이 제격일 거라는 의견입니다. 투수 기용에 있어서 최고라 불리는 이강철 감독님은 이용찬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장발의 머리 때문에 원중 언니라고 불리며 롯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츠의 마무리 김원중 선수. 손승락 선수의 은퇴 이후 20시즌부터 롯데의 뒷문을 책임지며 20시즌 25세이브, 22시즌 35세이브를 기록했지만 22시즌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하며 본인의 역할을 못해주었고 시즌이 마무리될 즈음부터 제대로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2시즌 김원중 선수의 성적인데요. 43경기에 출장하여 2승 3패, 16세이브, 평균자책점 3.98을 기록하며 마무리 투수로서는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강철 감독은 김원중 선수의 낙차 큰 포크볼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용찬 선수와 같이 매력적인 포크볼을 구사하는 김원중 선수. 호주 타자들이 낙차 큰 포크볼에 약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김원중 선수는 호주전의 비밀 병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불펜진의 혜성처럼 등장해 결국 22시즌 KBO 신인왕까지 거머쥐게 된 정철원 선수. 150km대의 속구와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포크볼까지 구사하는 두산 베어스의 미래입니다. 정철원 선수의 22시즌 성적인데요. 58경기 출장하여 4승 3패, 3세이브 23홀드, 평균자책점 3.10을 기록하며 두산의 핵심 불펜진으로 활약했습니다. 신인급 투수지만 타자와의 승부를 피하지 않고 9위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대담한 피칭 스타일을 보유한 선수. WBC 발탁 소식을 듣고 인터뷰에서 나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가는 것이라며 도쿄돔에서 대표팀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야심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소리 없이 매우 강한 두 선발 투수들인데요. WBC 대표팀 감독이자 KT 위즈 감독인 이강철 감독은 고영표 선수를 보고 고영표는 단점이 없는 투수다라는 극찬을 하였습니다.
언더핸드 투수이기 때문에 강속구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KBO 구종가치 1위에 해당하는 매력적인 체인지업과 리그 최정상급 제구력으로 타자들을 손쉽게 요리하며 마운드의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고영표 선수의 22시즌 성적인데요. 28경기 출장하여 13승 8패, 평균자책점 3.26, 무엇보다 무려 182이닝을 소화하며 이닝히터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늘 언더핸드 형 투수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이강철 감독은 과연 제자인 고영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여기 또 한 명의 제자, 소영준 선수가 있습니다. 2020 시즌 신인왕 출신의 소영준 선수는 고졸 신인 첫해 10승을 달성하며 화려한 데뷔를 하였고 21 시즌 13승 6패, 평균자책점 3.05를 기록하며 KT 위즈의 에이스로 성장하였습니다. 호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커터 등 모든 구종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팔색조 투구를 선보이며 이강철 감독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는 투수, 빅게임 피처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큰 경기에서 강철 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소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WBC에서 그의 모습이 매우 기대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미래, 좌완 영권 3인방을 소개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21시즌 신인왕 출신 이일희 선수. 2002년생인 이일희 선수는 대표팀 승선이 처음이 아닌데요. 신인 첫해 이미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되며 황금 로드를 걷고 있는 이일희 선수. 22시즌 데뷔 첫 10승을 거두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였는데 한 단계 성장한 이일희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아프지만 않으면 리그 최고의 좌완 선발 투수라고 불리는 구창모 선수. 개인적으로 19시즌 구창모 선수의 피칭을 보고 앞으로 한국 야구의 최고의 투수는 구창모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글러브에서 공이 나오지 않는 완벽한 디셉션 동작과 간결한 팔스윙 그리고 킥킹 동작까지 투구폼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상이 매우 아쉬운 선수이나 NC가 구창모 선수와 7년 132억 원의 엄청난 계약을 한 걸 보면 이유가 있겠죠? WBC에서 구창모 선수의 멋진 삼진 퍼레이드를 기대합니다. LG 트윈스의 차세대 좌완 에이스 김윤식 선수. 22시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WBC 대표팀에 깜짝 발탁되었는데요. 포텐이 터졌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정도로 시즌 후반기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김광현, 양현종, 구창모 등 최고의 좌완 투수들을 보고 배운다면 향후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좌완 투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한국 대표팀의 토종 우완 에이스 3인방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푸른피의 에이스, 원태인 선수. 21시즌 14승 7패의 성적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원태인 선수는 22시즌 또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며 삼성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원태인 선수의 22시즌 성적입니다. 27경기 출장하여 10승 8패, 평균자책점 3.92, 2년 연속 10승을 달성하며 순항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원태인 선수는 국제대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기대를 받은 도쿄올림픽 대표팀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국내용 선수라는 비난을 받게 된 원태인 선수. 과연 원태인 선수는 대표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이번 WBC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이언츠의 새로운 안경 에이스 박세용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투구폼이 참 부드럽고 이쁘다고 생각되는데요. 부드러운 투구폼에서 나오는 150km대 속구와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스플리터를 즐겨 사용하는 투수입니다. 특히 박세용 선수가 던지는 스플리터가 국제대회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듯한데요.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투수인 박세용 선수를 이강철 감독은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22시즌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우완 에이스로 자리 잡게 된 곽빈 선수. 최대 구속 155km에 달하는 속구를 던지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2시즌 곽빈 선수의 성적인데요. 27경기 출장하여 8승 9패, 평균자책점 3.78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후반기 곽빈 선수는 한 단계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김태형 전 두산 감독의 극찬을 받은 곽빈 선수는 과연 WB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팀의 중심 광현종 듀오입니다. 두말할 것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 선수. 폼은 일시적일지 몰라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듯 3년 만에 돌아온 KBO 리그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좌완 투수로 군림하였습니다. 22시즌 김광현 선수의 성적인데요. 28경기 출장하여 13승 3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하며 SSG 랜더스 우승의 1등 공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2019년 프리미어 12 준우승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의 역사 그 자체인 김광현 선수. WBC 무대에서 김광현 선수의 국대 라스트 댄스를 기대합니다. 대투수라는 칭호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좌완투수 양현종 선수. 21세기 국내 선수 중 유일하게 단일 시즌 2점대 평균자책점 20승 200이닝을 모두 달성하고 골든글러브, 정규 시즌 및 한국시리즈 MVP, 최동원상을 모두 수상한 엄청난 선수죠. 22시즌 대투수라는 호칭에는 조금 부족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어쨌든 12승 7패의 기록. 투수조 조장으로서 양현종 선수의 활약이 WBC 한국 대표팀에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아직도 김광현 양현종이냐고 한국 대표팀을 비꼬았지만 김광현 양현종 그리고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 투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제대회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